DB생활법정 제작진 앞으로 한 건의 사연이 들어왔다. 다사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건 의뢰인.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어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 누구든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가 너무 막혀요 정말.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인지 아니 너? 2003년 3월 전세금 1억 3천만 원을 지불한 한묘연 씨 가족이 4층짜리 건물에 301호로 이사를 왔다. 학기를 좀 그만두고 사인 인증 갖고 올라 좀. 어머니, 음악은 나의 힘이에요. 힘, 파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도 좋나 이사 오셨네. 어디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때문에 시끄러우시죠? 아유 아니 뭘요. 아이 근데 악기가 많네요. 네, 저희 아들이 음반 제작 쪽 일을 하거든요. 아 예. 아, 그럼 수고하세요. 예. 네. 예, 어서 와. 빨리 가자. 그런데 별탈 없이 지내온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엄마, 이사 온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응? 어, 아들 내미가 음반 제작인가 뭔가 한다더라. 그래서 좀 시끄러운 모양이야. 아니 근데 저 사람들 왜 여길 1억 3천이나 주고 전세로 들어왔대? 어, 자기네 따로 사는 집이 있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조금씩 수상한 낌새들이 있었지만 별 의심 없었던 의뢰인. 그러던 2003년 10월. 비운데. 아유, 그래 좋았잖아. 그래, 그래. 내일 놀 테니까 내일도 밤에 비워놔. 그래. 응, 그래 나. 내일 봐. 응. 저기 시장 다녀오시나 봐요. 아 예. 아, 근데 친구들이 다녀가시는가 보네. 예. 네. 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평소에 별 친분 없이 지내던 한미연 씨. 느닷없이 주인집을 찾았는데. 아니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저 돈 가진 거 좀 있으시면. 돈이요? 의뢰인은 세입자인 한미연 씨에게 2천만 원의 돈을 꿔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어머머, 저 아줌마 여기 웬일이야? 어, 돈 꿔달래서. 돈? 얼마? 2천만 원. 2천? 엄마 제정신이야? 뭘 믿고 꿔줘? 아,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내미 음반 제작 때문에 어렵게 됐더라. 아이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 집에 전세금 있잖아. 괜찮아. 응? 아니 전세금이 있었고 또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 그러니까 월세 개념으로 이자를 준다니까 선뜻 빌려주게 된 거지. 내가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난 완전 뒤통수 맞은 거야 지금. 어느덧 시간이 지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2003년 12월 중순. 아우 아저씨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잘 오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저씨한테 들을 말씀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돈을 받으러 내려간 의뢰인.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거 먼저 좀 읽어보세요. 돈인 줄로만 알았던 봉투엔 돈 대신 한미연 씨의 사연이 줄줄이 적혀 있으니 그 내용인즉슨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아,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 예? 아니,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며 빚을 져가지고 빚이 1억이 넘더라고요. 예? 아, 그럼 제 돈은요? 예? 제 돈은요? 아니,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나간 아내를 먼저 찾아야죠. 예? 아니죠, 아저씨. 제 돈부터 해주셔야죠. 아저씨가 그렇게 나오시면요? 그럼 전세금에서 재야겠어요. 아니, 제가 아내를 먼저 찾아야죠. 어, 이 돈 빌린 거는 아내가 빌린 거지 제가 빌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아니 같이 자식 기르는 엄마고 자식 때문에 돈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았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러니까 엄마니까 엄마 입장을 이해하는 거고 난 정말 정말 몰랐다니까.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아내가 빌려간 돈을 제가 왜 전세금을 담보로 차용증까지 쓰면서 아내에게 빌려준 돈.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우리 민법 827조 1항에 의할 경우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내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그 용도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개인적인 도박 등에 사용된 점, 그리고 남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서 남편의 재산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때 남편이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만을 믿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될 것이고 남편의 동의 하에 남편 명의로 차용증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해두셔야만 사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